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4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5일간의 비대면 추석 휴가 잘 보내셨는지요? 풍요로운 한가위 휴가 잘 보내시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이제 정상 모드로 돌아가서 내일 장 대응하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휴가 잘 보내셨기를 바라면서요. 이 밴드 어제 글을 올려놨습니다. 어제 올려놓은 글을 잠깐 보시면서 우리 시장의 흐름, 이 휴가 동안에 두 개의 큰 테마가 있었죠. 트럼프의 확진 소식, 그리고 나훈아의 이 트롯, 한국, 대한민국 어게인 관련해가지고 아주 우리 그 시장에서는 트럼프와 나훈아가 아주 열광이었습니다. 긴 연휴 동안에 증시가 호재도 있었고 악재도 있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 우리 시장 내일부터 들썩일 겁니다. 중국 주식은 8일까지 휴장입니다. 우리는 내일 이제 개장을 하는데요. 코로나19 걸린 이 트럼프의 이런 소식들, 우리는 지난 화요일 날 추석 연휴 전에 종가 매매를 대응 안 하고요. 긴 연휴를 그대로 우리가 대응하지 않고 왔습니다. 코로나 확진 여파로 이 낙폭이 떨어졌습니다. 잘 우리 휴가 기간 초기에는 이 뉴욕 증시가 상승 모드였는데요. 코로나에 트럼프가 딱 걸린 다음부터 복병이 터져가지고 미국 대선 이제 한달 남겨놓고 완전히 정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추석 연휴 중에 우리 한국의 수출 성적표가 좀 괜찮았다는 이런 호재가 있어가지고, 내일 우리 시장은 이런 트럼프의 악재, 그리고 수출 호조에, 이런 그 좋은 소식이 또 중국 하웨이가 미국 경제 제재를 앞두고서 긴급 발주한 영향 때문에 조금 우리 그 수출이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간 게 상당히 시장에서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악재로는 트럼프의 이 확진 소식, 호재로는 우리 수출의 이런 그 실적 증가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두 개의 시장의 흐름이 내일 우리 개장되는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트럼프 확진에 지금 뉴욕에 또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이 추석 연휴 전에 두 가지의 미국의 그 이슈를 크게 봤는데요. TV 토론하고 그리고 부양책 두 가지를 봤는데 TV 토론에서 일단은 조금 그 트럼프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 지지율이. 근데 부양책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 합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그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64%, 또 트럼프의 지지율이 37%인데 트럼프가 이와 같이 지금 확진이 걸림으로 해가지고 또 동정표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느 쪽도 지금 뭐 이런 지지율 때문에 승리한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미국 대선이 박빙이 되면 그 선거 바로 전날까지도 과거의 예를 봤을 때는 변동성이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다. 그래서 그 9월에 미국의 그 실업률 굉장히 낮아졌고 신규 취업자 수가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경기 부양책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러한 그 합의하는 일주일 동안에 우리 증시를 4일이죠. 이제 5, 6, 7, 8, 9일날이 또 한글날이기 때문에 휴무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증시는 목요일까지 있을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그 미국의 부양책 합의가 아주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체 시장에서는 반도체하고 또 자동차의 흐름이 다음 주에도 4일간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고요. 반도체 업종은 업황 개선 속도가 그동안 좀 느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재고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업황은 상승 분위기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우리 시장 전체로는 상당히 감소할 수 있는 수출 여건이 있는데 그래도 이러한 그 추석에 수출 호조의 이 호재 소식은 조금 우리 어려운 가운데 아주 굿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렘데시비르를 투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확진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초유의 사태를 지금 맞이하게 됐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렘데시비르 지금 2차 투여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 그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주식을 좀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파미셀, 렘데시비르를 주연료로 한 회사고요. 에스티팜, BC월드제약, 그리고 신풍제약, 또 진원생명과학, 엑세스바이오까지 이런 에볼라 치료제와 관련된 렘데시비르가 지금 현재 그 트럼프가 2차 투약까지 한 어제 1차 투약했고요. 오늘 2차 투약까지 한그 약품입니다. 5일간 이제 치료를 받을 건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발표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장, 또 유럽 시장, 또 뉴욕 시장 바로 다 하락으로 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그 긍정적인 상황은 바로 또 얘기드리지만요. 이 추가 부양책입니다. 추가 부양책이 이렇게 그 나와야지만이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메릴랜드에 있는 군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이 트럼프에 관련해 가지고는 병원 측에서는 굉장히 몸이 좋다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비서 측에서는 뭐그 산소 마스크도 썼다. 지금 상태가 좀 처음 들어갈 때보다는 기침, 열, 이런 그 오한이 나면서 몸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저녁에 우리 시장 지나고 내일 이제 또 뉴욕장 증시 열리고 나면 어떤 흐름으로 갈지 봐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하고 잠깐 트럼프와 관련된 뉴스 한 36초 동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입원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료제 렘데시비르 두 번째 투약을 받았습니다. 숀 코니 대통령 주치는 이같이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이후 합병증 없이 점차 호전되며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열이 없고 산소 공급도 받지 않는 상태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업무 수행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두 번째 투약했다는 이런 소식이었고요. 트럼프의 이러한 그 확진 소식이 우리 주식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20 추석 대기에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것 같이 어제 저녁 10시 반부터 재방송했잖아요. 1시까지 했는데 저도 재방송을 통해서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1시에 끝나니까 오늘 아침에 굉장히 늦잠을 잤었는데요. 이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관련해서 테스 형 굉장히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테스 형 때문에 우리가 테스 관련 이 테스 주식이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중에 장비 업체인데요. 이 테스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 계속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이 테스형 노래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테스가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던 이 나훈아 관련주라고 지금 그러는데 반도체 장비 업체 테스 갑자기 나훈아 테마주로 떠올랐습니다. 뭐 정말 웃기는 거죠. 뭐 노래가 나왔다 그래 가지고 같은 이름 테스. 그 소크라테스의 테스입니다. 테스 형. 그래서 그 나훈아의 프로필에도 보면
의형제,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를 의형제로, 형제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훈아의 본명이 최홍기입니다. 해주 최씨던데, 나훈아 74세인데요. 이 가수 나훈아가 콘서트를 통해가지고 신곡 테스형을 발표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재미삼아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속의 테스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가지고 테스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9월 초부터 한달 동안 쭉 상승을 하고 있었던 이 종목입니다. 뭐이 반도체 불황 때문에 투자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호재가 계속 나오면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앞으로 이 테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소부장과 관련해서 장비 관련해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관심 있게 테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스형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노래 잠깐 좀 들어보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아, 내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투약하고 있는 렘데시비르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파미셀, ST팜, BC월드제약, 신풍제약, 진원생명과학, 액세스바이오, 에이프로제약 이렇게 7가지 이 회사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국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방한하는 게 지금 취소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도쿄까지는 예정대로 6일까지 이렇게 방문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몽골까지 가는 이러한 그 일정이 지금 코로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그 외부적으로는 방한이 연기됐다는 이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중국과 관련한 이 발언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기했다 이렇게 지금 외교부에서는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북미 대화 11월 3일 미국 대선 전에 이런 옥토버 서프라이즈 북미 대화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기대감이 거의 뭐 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고령이고 비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확진을 받으면은 완전히 중증으로 갈 고위험군 이러한 그 고령에다가 또 비만을 갖고 있어가지고 나이도 그렇고요. 또 몸무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호전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안 좋은 소식으로 계속해가지고 비서진과 또그군 병원에서의 주치의와의 이그 회견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태 보면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트럼프 확진 때문에 우리 증권 시장, 금융 시장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또 국내 증권 시장도 전부 흔들릴 겁니다. 그렇지만은 잠깐 내일 장 시작하면서 조금 빠지다가 다시 아마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주또 4일까지 이런 관망장세 보일 거고 또 우리 정치 테마주 중에 현재는 6개 이그 조사 기관에서 이낙연과 또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정치 테마주들 쭉 순위를 지지율별로 내놨는데요. 1위 2위 중에 1위에서 1위 5개 업체가 이낙연을 1위로 꼽았고요. 한개 업체만 이재명을 KBS에서 의뢰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만 이재명을 1위로 꼽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대1로 이낙연이 굉장히 지지율이 지금 추석 민심에서는 우세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이 금융시장이 흔들흔들하고 연휴를 끝내면서 굉장히 우리가 조금 근심이 있을 만한 이러한 그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촉각을 우리가 곤두세워야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관련해서 테슬라와 관련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석 전에 이 모트렉스를 추천드렸는데 유효합니다. 모트렉스 아직까지도 유효한 상태고요.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3주 이내에 테슬라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공개한다. 이런 그 소식이 모트렉스 같은 종목이라든가 더 미동 그리고 또 라닉스 자동차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아까 테스 종목도 말씀드린 것 같죠? 반도체도 그렇고, 또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아주 급부상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미동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모트렉스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또 우수 AMS. 원래 우수 AMS는요, 이 수소차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회사인데, 지금 현재는 또 전기차에 새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더미동이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회사고요. 2차전지 관련 전기차도 역시 계속해 가지고
관심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IB 투자, 연일 지금 상승세에 있는데요. 이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도 클래프톤 상장 추진 기대감 때문에 연일 이런 과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상승폭이 좋고요. 전체적으로 자동차, 이 현대차, 기아차 같은 이런 그 기존의 자동차 관련주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 우리 장전에 이렇게 쭉 빠졌는데요. 이게 렘데시비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입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여기 보세요. 잠깐만 위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신풍제약이라고 여기 보이잖아요. 이 트럼프와 관련해 가지고 신풍제약이 렘데시비르, 에볼라와 관련된 이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풍제약이 그래서 아주 가시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도 항상 이 정치 테마주 제가 언제든지 이제 재보선을 앞두고 항상 그 일주일에 몇 번씩 정치 테마주가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이 추석 그 민심에 따라 가지고 이 지지율이 변화하는데요. 또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면서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을 관심권 있게 보면 될것 같고요. 라닉스, IB 투자,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명문제약, SV인베스먼트, 힌테카 바이오, 또 그리고 우리 추천한 모트렉스까지 아주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트럼프 가장 우리 그 이슈로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트럼프의 그 확진 또 쾌유되도록 여러분들 다 이렇게 그 기원해야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이 확진이 중증으로 변한다 그러면 이 글로벌 시장은요 완전히 그냥 큰 변동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확진 또 트럼프의 쾌유를 기원하면서요. 오늘 우리 그 장전 뉴스 마치고요. 제가 오늘 조금 길게 했습니다.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도 들려드리고 또 뉴스도 두건 들려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긴 연휴를 끝마치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또이 거래할 수 있는 매매 모드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뉴스 들어보시고 오늘 남은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휴식 더 취하다가 내일 아침에 제가 9시 반 전후로 해서 불금봉 핫이슈 추천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